둘째가 임고시험 공부한 거, 이렇게 퀴즐렛을 이용해서 제 계정, 저의 계정을 제가 주고, 워낙 암기할 게 많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해보라고 했는데, 뭐 면접시험까지도 이렇게 쭉 퀴즐렛으로 정리하고 서로 이게 네 명이 팀을 짰다고 하더라고요. 서로 만들고 여기 이제 어떤 분은 여기 이티송이 이제 저의 계정이고 여기 이분도 뭐 같이 공부했던 팀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2차 면접 준비 네 사람이 이렇게 협동학습을 했는데요.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11월이만큼 10월에 또뭐 몇십 개 9월에 또 되어서 7월, 6월 달 심리학이네요. 전공 상담이니까 전공. 아유, 엄청나네요. 네, 질 상담이. 아이고, 이러니 뭐 합격한 학생이나 떨어진 학생이나 둘다 멘붕,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한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전부 진로 3월. 네,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올려놨네요. 지금 이게 근데 아마도 자기들만 보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텐데, 시간 되는 대로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를 전부 공개, 모든 임용고시 준비 하는 분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당장에 직무연수 준비 들어가고 계약하고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? 어떻습니까? 어마어마한 양이죠? 예, 여기 한 12월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쭉 올려놨네요. 성격 심리 올포트의 특질 이론 하나만 볼까요? 이제 카드 맞추기 게임 시작. 에이, 뭔지 모르겠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고달픈 암기지만 눈에 점점 익어서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갔나 봅니다. 아유, 이 자료가 또 앞으로 인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